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축복을, 언약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로 잘 살고 있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약속을 해주셨는가, 언약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아들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무명의 사람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란 얘기는 복의 근원, 모든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솟아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의 복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땅의 모든 족속,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약속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떠났다는 얘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기 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줄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이제 확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서서히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고 아브라함에게 그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게 첫째예요. 그런데 또 위기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불러서 너 교회 가라 해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교인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세례 받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으로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장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해서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 보호를 받는, 양육을 받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름이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우리가 교인이 돼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끝은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막 다 한 번에 되고, 그게 아니라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사라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 자기를 죽이고 부인 사라를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런 위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겪게 돼요. 자, 첫 번째 다가오는 위기가 뭔가 하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0절에 그랬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로 가라고 한 땅이에요. 상당히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기만 하면 뭔가 취직도 될 것 같고, 교회 가기만 하면 뭔가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교회 가기만 하면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있는데 막상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인되고 신앙생활을 쫙 해나가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집안에 우환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이 드는 거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그야말로 이슬 가지고 농사짓는 땅입니다. 여기엔 큰 강이 없어요. 이쪽에 갈대아우르에는 유프라테스 강, 이런 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가뭄이 오더라도 강이 마르진 않아요. 그래서 양식이 굉장히 풍족한 편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 짓는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그런 농사 짓는, 만약에 비가 안 오게 되면은 기근이 드는 거야. 마침 아브라함이 갔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해서 우르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나도 그냥 애굽으로 가자 해가지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 그건 하루 세 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에 약간의 위협이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상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 해가지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좀 잘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냥 더 적자가 안 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교회 가도 별일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물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그거를 딱 당하게 되면 성경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회개할 게 없는가? 혹 나가 잘못한 게 없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내려갔다는 표현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중심은 수도가 서울이에요. 부산에서도 서울 올라가는 거고 평양에서도 서울 올라가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위도가 저 위면 이거 내려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끝은 아니다, 그죠? 뭔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먹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목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흔히 징계하는데 그 매를 들 때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기근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 왜냐면 여기는 강이 없거든요. 강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될 때 왜 비가 안 올까?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게 있나?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아방이 바울 우상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돌아오라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버려요.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냥 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항상 그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지 이게 질서정연하게 먹게 되는 거고 알맞게 먹게 되는 거예요. 뷔페 가가지고 막 음식이 있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막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먹어버리면요 그날 못 먹어버려요. 다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파괴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더 굳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질과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니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를 거라고. 동전을 전대에다 넣어놓으면 돈이 쌓여야 되는데 전대가 구멍이 뚫려버리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왜 그래?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금 지으라고. 바벨론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소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그런데 딱 한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생활이 좀 기반이 되면은 그때 이 성전 건축할게요. 라고 미뤘단 말이에요. 5년 가고 10년 가는데도 이제 성전 짓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 자기 집은 짓고 자기 집을 막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이랬는데도 성전이 불타서 자기들이 포로 잡혀가다 돌아왔을 때 성전 그랬는데 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먼저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주시잖아요. 비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 죽을 만큼 되면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5천명을 먹이셨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너무나 기근이 심한 거예요. 양식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 자기 자식들을 막 잡아먹거든 돌아가면서. 그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람 군대가 도망갑니다. 환청을 듣고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군량미를 남겨두고 가서 그 다음날 성문을 열고 양식이 공급됐다. 하나님의 공급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 오래 살지 말고 가 가나안으로 가. 너의 그 이름이 창대케 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거야. 아브라함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오니까 그냥 맥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 것인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근의 때는 기근의 때처럼 지내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내 생활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평생에 이 가난하고 헌대를 하려면 살았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견디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 때 돈 하다가 보면은 견디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요행수를 바라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더 안 좋은 구덩이에 많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술관은 지금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거를 중간에 이제 휴직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도시를 좀 재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 그 시골 도시인데 뭐 네가 원하면 가 그래서 갔거든요. 가가지고는 이제 그 성벽 재건하는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거를 재건하는 일을 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호소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구역을 정해서 무임으로 봉사하면서 노동을 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집에서 식구들이 굶어 죽는다고. 근데 막 저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내라 하는데 아주 고리 높은 이자를 내라 하고 그걸 못 내니까 뭐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는 뭐 예루살렘 성벽이고 뭐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나는 술관원장을 지금 내가 휴직하고 여기 왔다고 시골에. 그리고
총독으로서의 자기 봉급이 있는데 나는 봉급도 안 받는다고 내가 무임으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재산, 개인의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부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율법에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라 했는데 왜 이자를 받으며, 그 다음에 이 악한 때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등가죽을 벗겨가지고 네 배불리려고 이 일을 회방하고 그러면 되냐고 혼내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살아갈 때 이렇게 돈 문제로 쫓기고 할 때 이거를 단번에 돈이 원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풍족할 때는 풍족하게 사는 거고 좀 모자란 모자란 사는 거예요. 뭐 살빼려고도 뭐 한 끼 안 먹는데, 네? 부득이하게 없으면은 허리띠 좀 졸라먹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말잔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자리에 가서 오늘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근했다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성벽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 가난하다고 빨리 성벽 제거는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굽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막 양식을 주고 막 대궐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아브라함 너 왔어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죠. 뭐 안 믿는 사람한테 많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굶주리지 않게 주시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나더라도 믿음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돼. 돈이 원수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10년간 기근이 1년 가게 되고 1년간 기근이 한 달 만에도 풀려지게 되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날에 적들이 도망가가지고 그 군량미가 성 안에 들어와서 유통되게 되는 기적같은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은 위기를 당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올 때는 뭘 보고 왔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놓고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난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땅을 지켜나가는 삶,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피하려고 해야 되지 애국에 가가지고 용케 저기 가가지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성급하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여기 애국에 내려갔는데 지금 혹대로 갔잖아요.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애국 가서 먹고 살 거 좀 가져올게요.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혹을 엄청 붙이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작은 시험에 들게 되면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렁인 거예요.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뭐 천국이고 뭐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맨몸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건 뭐였냐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11절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지금 양식 구하러 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근데 애굽에 자꾸 가니까 뭔가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뭔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엄청나게 이쁘게 봤던가 봐요. 그래서 예쁜 부인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너무 예쁜데 애굽 사람들이 보더라도 당신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뺏어갈 것 같아. 그런 불길한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죠. 예,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허겁지겁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되는데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근데 나 죽이고 갈 것 같아. 그냥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고 여기는 지금 부부간의 생이별을 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예, 시험거리가 일어나면 불타잖아요. 불타면 이것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집도 다 태워버려요. 나중에는 우리 영혼도 태워버려요.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누이, 사촌 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죠? 이게 원래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근친 결혼을 당시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사촌 관계가 맞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남편이고 사라는 아내예요. 그런데 다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누이야. 그래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사라 너는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니까 애굽 사람이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다.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지금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남자들이 보통 바람을 피거나 외도할 때 그러거든요. 저 여자가 이쁜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이쁘냐. 그래가지고 트집 잡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도 더 못난 여자하고 더 바람이 많이 날 수 있는 핑계예요. 바람 피는 거는요 그냥 바람꾼이라서 그런 겁니다. 원래 종자가 그런 거지. 아 그러면은 세상에 절반은 여잔데 여기 가서 그러고 저 가서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하는 거지. 나는 남편이고 너는 아내야. 우리가 거기에 충성을 해서 사는 것이지 요가 끼우고 저가 끼우거리고 그럼 안 되지.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반대로 시험을 당해요. 아유 부인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저 여자한테 내가 잠깐 마음 뺏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시험 당하려면 아주 터무니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너무 예쁜 당신이야. 그러니까는 당신 데리고 가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아니지. 오늘부터 우리는 사촌지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회주의자고 허약하고 정말 무책임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부부 생이별이 문제예요? 생이별이 문제지. 근데 시험에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도 그거예요. 다 다툼나고 실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왜 너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불편하냐고 해요. 그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고로 달려가는 거야. 좀 이따 달려가면은 양식만 구하고 싹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양식 구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부간에 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황혼이혼이 20년 이상 산 사람들의 황혼이혼이 역사상 제일 높아. 그럼 지금이 뭐냐면 제일 잘 살아. 당뇨병이 언제부터 걸립니까? 세종대왕이나 걸리지. 서민들은 당뇨병 걸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영양이 풍부하고 먹을 게 많은데 다 못 산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 뭐 연애를 안 했습니까? 연애 아니라 동거도 다 하잖아요. 그래도 불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해서 혼인 언약을 했는데 혼인 언약도 별게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우리 전부 다의 관계. 사람은 그냥 동물처럼 이렇게 먹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면 관계성 속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 곰하고 그냥 맨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난데 나 혼자 보면 좀 힘들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버리고 교회 오기 싫으면 안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일어나 일어나 밥 먹자 같이 교회도 가자 같이 우리 손잡기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부부로 하는 새 것이었잖아요. 혼자서 하는 게 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살아라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깨지는 거예요. 물질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 깨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죠. 부부간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모든 힘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 부부간의 약속이야. 혼인 약속이야, 혼인 약속. 결혼식은 행사가 아니에요. 둘이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약속해? 너하고 나하고? 나도 나를 감당 못하고 너도 너를 감당 못해. 감당 못한 사람이 둘이 서가지고 뭐를 주고받아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둘이 꼭 묶어놨으니까 죽더라도 헤어지지 말아라? 알겠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혼인 언약이잖아요. 이게 깨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람의 관계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간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 사람들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 갈 때 오래 있지 마라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갈 때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유부녀를 왜 뺏어가겠어요 설령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랑하다 죽으면 괜찮잖아. 근데 어떻게 부인을 그냥 나 살기 위해서 너를 버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겠냐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랑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위기인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너는 내 부인이 아니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한다. 어느 때나 사랑한다. 가난해도 사랑하고 병들어도 사랑하고 늙어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양식이 떨어져서 문제라니까. 밥 얻으러 가가지고 밥이 없고 오지 왜 가가지고 부인을 부인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고는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시린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헌신된 사람입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증표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드릴라가 와서 너의 힘이 어디서 나냐고. 내 머리카락에서 난다고. 머리카락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보통 남자 된다고 싹둑 잘라버렸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별이에요. 이거 없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너 살아 너 지금 가라 부인 보고 당신 가세요 나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갔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재혼합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독신으로 살아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지금 75세에 아들도 없지만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다윗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있어야 되고 다음 시대가 있어야 되고 다음 그 세대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부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라가 없어지면 아브라함은 죽은 거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정말 나를 세우고 부부간에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이 사랑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목숨이 아깝지 않게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이라 했거든요. 죽는 것이 와서 모든 걸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인 거예요. 그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막연하게 뭐 내가 사랑의 증표로서 반지를 줄게요, 내가 뭐 금반지를 줄게요, 선물 줄게요, 그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의 표지요. 사랑은 이거라니까. 기근이 왔으면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거지. 사라가 잡혀가면 나도 잡혀가는 거지. 사라가 죽게 되면 같이 죽는 거지. 사라가 살게 되면 나도 살게 되는 거지.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참고 견디면서 삶 그 자체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래 참고, 예수님 온유하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 내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그 위기가 오더라도 금방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새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래 박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1.4호 때 잠깐 서울 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38선이 고정됨으로 인해서 못 가서 북한에다가 부인하고 자식을 두고 평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고신의료원, 보건병원 에서 이제 굉장히 검소하게 사시면서 그 옥상에다가 가건물 거기다가 이제 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바람 불면 바람 소리 다 들리고 비 오면 비 소리 다 들리고 때리면 다 소리가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어느 날 이제 비바람이 치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다고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행여 당신인가 하여 눈을 떠서 문을 열어보니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사랑 천국에서도 영원히.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뭐 38선이 문제니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 뭐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살잖아. 그게 생명이죠. 그게 생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잖아요. 많은 것을 이루잖아요. 그거 사랑을 딛고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사랑 깨지고 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엎어지고 나고 가정이 엎어지고 나면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정의 위기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게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부부간에도 그 남편을 보고 뭐 나와라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그 아내를 보고 자꾸 뭐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내가 어떻게 참고 어떻게 줄까 그것만을 생각해야 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가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가정이 쓰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우리가 꽁꽁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그 글에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기도 부부간에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그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자랑이죠. 그렇죠? 보통 집에서는 뭐죠?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뭐가 어때가지고 해가지고 막 다 나중에 싸움 나잖아. 근데 이 집에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가진 건 없거든요. 그 척추결핵 걸려가지고 이 난치병인데 겨우 살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래 살면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근데 지금 이게 잘 살고 있어. 그 서로 자랑하는 거야. 집에서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시합하는 거야. 누가 더 못 살았나, 누가 더 시집 잘았나, 누가 더 장가 잘았나, 이거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너 나한테 장가 와가지고 뭐야 시집 와가지고 잘 살아 이러면 그 집은 못 사는 집이야. 예? 너 나 만나서 나 같은 아내 만나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잘 살지 이러지 못 사는 집이야. 그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좋은 남편이 와서 옛날에 우리가 얼마 사실 못 살았잖아요. 가면서 항상 차 타고 가면 요즘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러거든요. 옛날에 막 그 프라이드를 중고로 샀는데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샀는데 그거를 얼마를 타고도 그냥 나중에 돈 좀 받고도 팔았잖아요. 프라이드 차 있잖아요. 중고차. 그런 거 타고 다닐 때가 있었어. 그거 막 속 처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차도 크지도 않은데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모르고 갔거든요. 막 7시간, 8시간을 막 가는 거야. 그래도. 지금은 그냥 2시간 반만 돼도 힘들어서 안 갈라요. 2시간 만에 갈라. 그런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옛날에 우리 있잖아. 프라이드 해가지고. 그러면 꼭 그 얘기 하더라고. 뭐 한계령인가 미시령 넘어가는데 3월달에 갔는데 눈이 왔던가 봐. 그 산 높은데 눈 가끔 오잖아요. 눈 왔는데 뭐 이렇게 체인이잖아요. 체인 그거를 제가 못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갈았다는 거야.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꼭 얘기하면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야. 그때는 뭐 체인도 안 감고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더라. 그래도 그냥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기억 안 나고 또 싸움 나는 거지. 그래서 좀 사랑하는 대화를 하세요. 우리가 가난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망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없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은 우리 저 브랜드 아파트들이 다 외국 아파트라 하더라고. 아세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요. 전부 다 외국인이 거의 다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그냥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파트를 가서 지어야지 튼튼하게 짓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 예.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가난하니까 돈이 원수라는데 돈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있다 네 주머니에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원수인 거예요. 탓을 해도 내 탓이지. 돈이 무슨 탓이 있어요. 돈은 있는 대로 그냥 천 원이면 천 원, 만 원이면 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다가 앙심 품지 마세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혹대로 갔다 혹을 붙이게 되면은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어떻게 와서 이게 사촌 누이라 해가지고 넘겨주냐고 자기 살겠다고. 근데 어리석게도 그런 일을 해요.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가정이 막 파탄나게 되고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부부간에 못 살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 어디 가서 사냐고? 그럴 일이 없잖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가야지 이 파도치는 세상을 헤치고 나갈 건가 할 때 나를 세워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 찬송이 진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한번 손잡아보자. 부부간에 사람을 손잡으면 백을 감당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집안에 어른들이 숟가락 들지 않으면 밥도 못 먹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했는데 어디 손자들이 와서 재롱을 떨고 밥을 막 밥상을 먹고 그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뭐 수험생 1등이고 그 다음에는 개가 2등이고 그 다음에 뭐 나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꼴찌라 있으면 안 되는 그게 위기요. 존중하는 게 없고 신뢰하는 거 없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죽도록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죽도록 순종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 지켜나가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웃하고도 잘 삽니다. 집에서도 수 틀리면 거꾸로 하고 부부간에 등 돌리고 부인 아니라 했다가 남편 아니라 하는데 옆집 사람한테 우리가 뭘 그렇게 진심으로 잘 돼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이 시끄러진 게 매일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원에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첫 발을 디뎌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기가 오더라도 항상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어떻게 부부가 갈라지냐고 하나가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정이 내가 내 삶에 양식이 많으나 적으나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그렇게 힘써서 나가게 되면 기근이 10년짜리가 오더라도 1년이면 끝날 것이고 1년짜리 기근이 오더라도 한 달이면 끝날 것이고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순례길을 굳게 살아나가고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나면 생명의 보람이 있고 잔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중간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